지금 이 시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지금 현재 빈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오전 10시부터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들은 오전 9시부터 고 이건희 회장의 입관식을 진행하고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조문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의 전현직 사장들이 조문했습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김기남 부회장, 권호영 고문 등이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빈소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애통합니다라며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는데요. 박 회장은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회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이 장례 이틀 차인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은 빈소 2일차인데요. 입관식이 이뤄진 만큼 오늘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조문할 예정입니다. 장례는 원불교 교단장으로 4일 동안 진행되고 발인은 오는 28일입니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내에 위치한 삼성 선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SBS CNBC 김동우입니다.